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신체훈련 2탄입니다. 1편에서 신체훈련과 비슷한 건데요. 1탄에서는 근력과 코어에 관련된 걸로 꿀팁 정보를 알려드렸다면, 영상에서는 스트레칭과 유산소에 관련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유연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등 뭐 그래요.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스트레칭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뭐냐면 자기 관찰을 해야 합니다. 뜬금없죠. 그리고 또왜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쪽을 늘리니까 이쪽 근육이 늘어나고, 또그 근육에서 또그 주위에 또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육들의 이완과 수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로 뭐 몸풀기, 스트레칭,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가지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스트레칭이 곧 몸풀기다. 그리고 그 외의 말들이다. 뭐 예열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들 뭐 후쿠쿠쿠 빨리 하고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쉽게 말해 예를 들어 이건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급한 뭐 조기 축구회라든지 또는 뭐 빨리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등등등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뭐다? 연기자이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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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하냐? 이 천천히 해야지 내 근육이 어떻게 이완과 수축이 되는지, 그리고 근육의 섬유를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기된 영상은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소는 왜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다이어트 목적이 될 거고 뭐 건강 등등등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린 건강 목적, 다이어트 목적, 뭐 등등등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연기자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우린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대선배라든지, 뭐 다른 배우라든지, 또는 뭐 현역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진짜 체력 안 좋다. 아, 오늘 체력 덕분에, 아, 뭔가 진짜 젊었을 때 운동하기 잘했다. 뭐 등등등등 이 말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나왔죠? 우린 연기자예요. 그래서 뭐 촬영장에 가든, 뭐 예를 들어서 촬영장에 가서 밤샘 촬영이 있어요. 뭐 대기 시간이 뭐 짧으면 되게 좋죠. 진짜 좋아요. 하지만 과연 저 혼자만 찍으면 찍을까요? 과연 저 혼자만 찍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과 여러 스태프분들과 여러 동료들과 다 함께 찍잖아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나 보신 적 있죠? 뭐 과거에 현재도 뭐 그렇죠. 현재에도
뭐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예능으로 따져보죠. 엄청 길게 찍죠. 그리고 스태프들도 엄청 많죠. 쉽게 말해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1박 뭐 그런 프로그램 또 무한 뭐 그런 프로그램 보셨잖아요. 스태프분들 뭐 등등등 또는 영화 장소든 드라마 장소든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짤막하게라도 나오잖아요. 짤막하게. 대기 시간이 어떻다 그랬죠? 아, 그분 있죠? 대배우. 대배우. 나 혼자 뭐 거기 나오시는 대배우. 언급하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대배우님. 팩트입니다. 진짜 팩트. 그래서 체력이 아주 중요해요. 촬영 장소에서 체력과 또 그리고 공연장에서의 뭐 공연 계열로 설명해 볼게요. 공연 계열에서 한 적어도 2개월, 1개월 뭐 또는 길면은 뭐 6개월 뭐 등등등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연습 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뭐 대략 3개월이라고 잡죠. 이 3개월 동안 긴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럴까요? 팩트예요. 그래서 체력이 중요해요. 이 3개월 동안 끌고 갈수 있는 이 체력. 그래, 3개월만 가지고 끝날까요? 공연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연 기간이 뭐 일주일도 있고, 뭐 2주도 있고, 3개월, 6개월, 뭐 장기간이 있을 거예요. 자. 말 나왔죠, 다.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체력을 키우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뭐 검색만 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표 5개인데, 밖에 나가서 뛰박질, 뛰기, 1km, 2km 정도, 또는 뭐 체력 된다 그러면 10km 정도 뛰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나가기 많이 무섭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해본 적 있나요? 엄청 힘들어요. 생각보다. 결론은 우리는 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안전한 집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플러스, 제가 개인적으로 연기에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아무튼간, 우리는 집에서 할수 있는 거를 많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것만 검색해도 엄청 많아요. 수만 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 요거다 싶어가지고 떠오른 게 있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딱 복점만 보도 아시죠? 오케이.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스트레칭이랑
유산소에 관련된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자, 나자, 나자!